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인 5월 23일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동구권 공산주의가 붕괴한 1990년 전후부터 미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탈냉전 시대에 세계화를 강조했던 미국이 지금은 세계화랑 전혀 다른 IPE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진영을 배제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 기조에 맞춘 거죠. 탈냉전 시대의 세계화와 배치되는 이 블록화 경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냉전 상황에 맞게 블록화 경제를 지향하는 건데요. 세계화를 강조했던 미국이 이제는 블록화를 강조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IPEF죠. 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존의 세계화 갖고는 이 중국 같은 라이벌에 대처하기 힘든 사정 때문이죠. 블록화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 네, 그런 구상이죠. 이 블록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을 회복하겠다. 네, 그런 의도죠. 네, 그거에 더해서 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이 세계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스템에 맞게 재편하겠다. 네, 그런 의도도 함께 있고요. 이제까지 미국은 이 세계화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랬던 미국이 갑자기 블록 경제를 내세우려면 명분이 필요하죠. 이 IPEF를 하는 명분이 필요하죠. 네, 그 명분은 중국에서 찾고 있죠. 이 중국은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고 인권을 침해한다. 이 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네, 그런 명분이죠. 네, 그래서 가치를 함께하고 가치관이 같은 국가들끼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추구하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이 공식 제안했고요. 현재까지 13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이 13개 나라 위치를 보면은요, 이 IPEF의 목적이 쉽게 드러납니다. 서쪽부터 열거를 하면은요,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남쪽, 동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이죠. 타이완도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됐습니다. 타이완이 가입하면 중국을 더 자극하게 된다. 네, 그런 이유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 못지않게 나토 회원국들이 반대를 했죠. 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러시아가 화가 난다. 네, 그래서 이 나토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판단 때문이죠. 네, 그거랑 비슷한 이유로 이 타이완의 IPEF 가입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나라지만 경제 규모는 꽤 큽니다. 세계 GDP 40%죠. 근데 이 40% 차지하는 건 좋은데 이 작년 기준으로 세계 GDP 18% 차지하는 중국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 세계 GDP 40%의 힘은 이 세계 GDP 18%랑 교류가 될 때 빛나는 건데요. 이 IPEF는 40%랑 18%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의 힘도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FTA하고 IPEF가 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FTA는 관세 철폐를 지향하죠. 이 IPEF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각각의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자. 이게 IPEF죠. 글로벌 무역, 또 공급망 구축, 탈탄소 인프라 구축, 탈세 부패 방지 이런 데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자. 이게 IPEF입니다. 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틀을 짜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화가 안 된 거죠. 앞으로 함께 구체화시키고 만들어 가자. 네, 그런 거죠. 이 앞으로 채워나갈 공백이 많다는 것은 이 IPEF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중국을 배제한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인데요. 어떤 식으로 중국을
배제할 건가,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건가, 이런 거는 네,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은 이 IPEF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예, 쓰였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뭔가 뭉뚱그릴 때 이 표현을 쓰죠. 1994년 이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의 제1차 핵위기, 제1차 이 북핵위기, 이거에 대한 북미 양측의 타협이었죠. 이 한국에서는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데요. 이 공식 문서에는 합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네,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예, 방점은 어그리드가 아니라 네, 프레임워크에 예, 찍혔죠. 네, 이때 이렇게 한 것은 이 조약법상의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봉합하는 차원에서 네, 프레임워크 네, 이 표현을 예, 쓴 겁니다. 네, 그렇게 대충 봉합하다 보니까 네, 불과 8년 뒤인 2002년에 네, 제2차 북핵 위기가 예, 또 터지죠. 이 지금의 IPEF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이걸 주도하는 미국이 볼 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프레임워크를 예,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IPEF에 가담하는 것은 네, 불확실성에다가 자기를 예, 투자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네, 한국이 예, 지는 거고요. 네, 그게 IPEF의 네, 한계죠. 네, 이 한계에서 파생되는 예,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를 시키게 되겠죠. 네,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입국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네,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PEF 가입에 네, 국회의 비준이 필요가 없죠. 근데 앞으로 이게 구체화되다 보면 이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국회의 비준이 네, 필요하게 됩니다. 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단계에 가게 되면 네, 지금 가입국 13개 나라 중에서 이탈하는 국가가 네,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 IPEF의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IPEF에 남아있다 보면 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네, 끊을 각오를 네, 해야 합니다. 이 IPEF가 점점 구체화되면 이 중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중국과의 마찰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GDP 18% 차지하는 거대 중국과의 관계를 네, 포기해야만 이 IPEF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IPEF가 우리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상당히 예,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전망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기왕에 발을 들인 거니까 더 깊이 개입하지 않고요. 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네, 현실적 방안이죠. 네, 가장 좋은 거는 너무 늦지 않을 때 네, 발을 떼는 겁니다.